안녕하세요. 옥천참기름방앗간 참기름장인입니다. 옥천참기름방앗간 국산 70 미숫가루는 100% 국내산 곡물만 들어갑니다. 미숫가루를 만드는데도 철학과 원칙이 필요하죠. 그래서 고집스럽게 1977년 옛 평화시장 그 자리에서 지금도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미숫가루를 만들 때 들어가는 7가지 곡물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국산 귀리입니다. 귀리 중에서도 가장 맛이 부드럽고 맛있는 쌀 귀리를 사용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당해 연도에 재배하고 수확한 햇귀리로 만듭니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 불리고 깨끗하게 씻은 후 볶아서 잘 식힌 후 미숫가루를 만듭니다. 귀리가 곡물 중에서는 유일하게 세계 10대 푸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블랙푸드 곡물도 두 가지로 들어갑니다. 검정콩, 서리태와 흑미인데요. 블랙푸드 곡물로 건강에 매우 좋으며 서리태는 식물성 단백질을 흑미는 식사 대용으로 좋습니다. 현미가 들어가 흑미와 함께 밥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현미는 찰현미를 사용해서 찰진 맛과 부드러운 맛이 납니다. 물론 흑미도 찰흑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찰지고 입에 딱딱 달라붙는 식감이 찹쌀의 장점이죠. 옥천 참기름방앗간 70 미숫가루는 다이어트에도 매우 좋습니다. 국산 율무와 귀리가 들어가 있어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귀리는 포만감을 많이 주어 식단 조절에 도움을 많이 주는 곡물입니다. 여기에 국내산 율무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몸의 붓기를 빼주고 몸을 가볍게 해주는 애로부터 약재로도 사용되어 온 곡물입니다. 2022년 햇보리가 들어가 칼칼하면서 시원한 미숫가루 맛을 선물합니다. 햇보리입니다. 보리가 들어가야 우리나라의 전통 미숫가루 맛을 내는데요. 보리는 소화도 잘 됩니다. 햇보리가 나오는 시기가 바로 우리나라 전통 미숫가루의 제철이죠. 지금이 바로 가장 맛이 있을 시기이고 몸에 좋을 시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국내산 모조는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재배를 하는 곳이 계속 줄고 있기 때문인데요. 옛날에는 가정에 상비약으로 어린이나 아이가 배탈이 나거나 아프면 끓여 물을 먹으면 나았다고 하는 곡물입니다. 옥천 참기름방앗간 70 미숫가루에는 이 모조를 넣어 속을 편안하게 하고 생트림이 나지 않게 합니다. 물론 더운 여름에 배탈을 예방하기도 하는 곡물입니다. 항상 고집스럽게 만들어 그 맛과 영양을 변함없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미숫가루에 들어가는 7가지 곡물을 알아보았습니다. 100% 국내산 곡물만 사용해서 만듭니다. 전통 방식으로 볶아서 고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100% 애약재로 바로바로 신선하게 만들어 항상 그 맛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항상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